맥주 아니에요. 아, 이게 무슨 차예요? 이거요, 페퍼민트 드세요. 페퍼민트. 잘 어울립니다. 아, 맛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이거? 뚝배기. 뚝배기? 국밥. 떡비? 해먹으려고. 아, 뚝배기. 우리 전주식 콩나물 국밥.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자, 유미야. 오빠. 여기, 여기다가 자리를 잡았어? 아, 나 여기 자리 잡았어. 오빠, 어서 온 거야, 진짜. 고급합니다, 고급합니다. 오빠 불편한 게 그런 거. 아니, 무슨 정형외과 같은 거. 아, 그거는 그건 병원. 갈구작거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살림을 차리게 됐어? 아,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누구누구 왔다 갔어? 서준이만 왔다 갔어요. 아, 진짜? 이제 두 번째예요. 아, 나는 날 부르길래 뭐가 빵꾸 났나. 아니야, 우리가 절에 가다 갑자기 일순이 오빠 생각이 났어. Temple stay, temple stay. 희순이 오빠 잘 있나? 희순이 오빠도. 진짜? 희순이 오빠 뭐라 그러면 안 돼? 둘이 같이 불러버리자.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요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좀 이렇게 차분해졌구나. 우리가 며칠 전 템플스테이 하고 와가지고 짧아요. 아, 절에 갔다 왔어? 절에 갔다 왔어. 여기가 템플스테이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하루가 너무 짧아. 바쁘고. 정도가 10시? 하루가 길다며. 저희 얼마 전에 템플스테이 갔다 왔거든요. 그 새벽 3시부터 시작했어요. 그저께? 너는 새벽 3시부터 시작하던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 토스트 태우고 뭐 이런 거. 아, 그때는 제가 잠 많이 못 잘 때. 되게 그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 묻더라요.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일부러 좀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네. 네.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음식은 인스턴트. 그래서 어제 햄버거 하나 먹였고. 한 여섯 입에 먹었어요. 다. 너 방구는 어떻게 껴? 막 껴야 나는 나도 모르게 참아요. 그게 그지? 꽉 차지? 아, 그럼 나중에 저기 걷다가 그냥 뽀록뽀록뽀록뽀록뽀록뽀록뽀록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냥 하면 돼요? 왜요? 이거 차에다 놨었어. 우리 선물이야? 뭐야? 뭐예요? 와인. 집에 있는 거 그냥 주세요. 싸고요. 뭐야? 개컵. 파스타면. 개컵. 좋다. 니네 소금놀이 같아. 우와. 로제야? 냉장고 빨리 넣어야 되겠다. 우리 오빠 이거 우리 집 토마토가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내가 사왔어. 아, 우와. 나 뽀삐 선물도 사왔어. 아, 진짜? 우와. 뭐야? 크리스마스가 올해는 빨리 왔네. 오늘 했지? 했어요. 오늘 자전거 타고 등산했어요. 오빠 어? 여기 앉아서 줘. 여기? 오빠가. 이렇게 하면 앉아요, 오빠. 어떻게? 앉아 하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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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힘을 주고 얘기해봐줘. 앉아. 앉지. 오! 똑똑하지? 오! 이때 줘야 돼. 잘했어요. 겁이 많아. 바닥에 놔줘봐. 처음 먹는 거는 얘가 좀 낯설어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먹어. 좋아해. 봐봐, 저 쫄보지? 쫄보네. 화이 또 앉아? 못 먹네? 기다려봐, 먹을 거야. 어머. 오빠, 어서 온 거야, 부장. 이거 맛있는 건데? 뽀삐 일로와봐. 한번 씹어봐. 이제 딱 저거 한 씹어가지고 삼키면 이제 금방 뽑는다. 그래? 오, 맛있게 먹네. 어, 하면 잘하더라. 먹네. 자, 이제 올 거야, 오빠 이따가. 그래. 또 나중에 또 줘요. 이렇게 해봐봐. 그럼 온다. 왜? 일단 후퇴. 응. 나 어제 잠을 못 잤어. 설레어서. 어저께 설레서 잠을 못 주무셨다고요? 응. 소풍 가는 것 같아서. 형도 어디 잘 안 가잖아. 그치. 예진이하고만 가지. 근데 여기 좋다, 진짜. 형 너무 좋아, 이게.
고기 맛있다. 되게 예쁘게 구웠다. 형 결혼하면 요리하는구나. 원래 안 했잖아. 지대세 하지. 오빠가 만든 것 중에 언니가 뭘 제일 좋아해요? 다 좋아해. 다? 왜냐면 개인 맛에 맞추거든. 아니 걔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얘 그림 잘 그려. 잘 그리더라. 재주가 많은 아니네. 뭐 이것저것 있더라고요. 너 요즘에도 잘 못 자? 아니, 방송에도 나왔죠. 제가 형이랑 처음 대화한 게 형한테 가가지고 혹시 잠 잘 주무세요? 그게 제 첫 질문이었어요. 그 뭐야? 못 잘 것 같은 사람들 뭐야? 아니 리딩 자리였는데. 어? 마녀 리딩 자리였어요. 딱 봤는데 형님도 약간 좀 이렇게 좀 뭔가 지쳐 있는.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도르 아세요 이런 것처럼 자주 좀 잘 주무세요. 하더니 아, 못 잔다고. 아 저도 좀 고민이 있는데 그게 첫 대화였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때 한때 약간 정신적 멘토였어. 그지. 얘 비밀을 하나씩 알게 됐지. 설사병 온갖 병을 다 알게 됐지. 여보 지금 끝났어요? 아, 재밌었나 봐요. 예, 평상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형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따뜻할 거야. 따뜻해. 맛있어요. 아, 형 같이 와서 너무 좋다. 결혼 전에 형이랑 나랑 너무 친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랑 전에 지나고 형이랑 한 6, 7년 동안 셋이 일주일에 세네 번은 봤. 가족이 어째 가족. 그렇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전혜진 이걸 보면 얼마나 욕할까? 왜? 집에서는 이렇게 좋아하지. 아, 집에서 안 해? 요리해요. 응? 요리해. 근데? 아, 하는데. 뒤처리를 안 한다 이거지. 하는데 나 요즘 촬영 많잖아. 아, 혜진이도 보고 싶네. 보고 싶지. 혜진이가 돈 벌러 가면 집에서 난 이걸 해야지. 아, 해야지. 그럼. 집안 살림은 다 같이 그럼 다 같이 하는 게 나는 이게 이거 하는 거를 좋아해요. 나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도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하고 있는데 잔소리하는 게 싫은 거야. 아 그거는 있지 좀. 결혼 초반에는 이 부엌을 쓰는 그 방식이 다 다르잖아. 집마다. 아니야 다. 그래서 자기 방식이랑 맞아, 맞아. 다르면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세요. 여보! 뭐 했어요? 매일 다른 거. 우리 집 뭐 일하는 것도 아니까. 예, 이제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잔하죠. 네.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요. 3명만 있으면, 3명만 있으면 되겠죠. 3명 와 있던 거예요. 여기 간 거 아는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도 괜찮습니다. 아, 예, 커피 끊었습니다. 어, 진짜로요? 왜? 네. 대박. 술, 담배, 커피 중에 하나 끊으래서. 커피. 커피를 왜? 아니, 얼음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 아, 좋죠. 아, 예. 에어컨 저기 시원한 데가 계십시오. 아이 또 형님 이거 하시는데 또 제가 어떻게 또 거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가실까요? 오징어를 좀 쌀까요? 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아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아니 싫습니다. 집에서는 저 혼자입니다. 어디서 일로 와. 지내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맡겨놓고 가겠습니다. 네. 아 배고픕니다. 쪼지 마십시오. 예. 무식실. 예. 잠깐만 도와주십시오. 예. 예. 그 뭐랄까 양파? 양파. 양파 이게 다죠. 그리고 다시마 있나요? 다시마 있죠. 일단 다시마를 먼저 드릴게요. 마늘이 남아 있었는데. 자. 예. 다시마. 예. 마늘. 마늘 조금 더 필요한데? 아
어? 마늘 다 썼나 보다. 마늘을 더 까면 되죠. 형님, 어묵 많이 넣어주십시오. 이것 봐, 어묵 한번 넣어봐봐. 형님, 어묵 많이 넣어주십시오. 이것 봐, 어묵 한번 넣어봐봐. 그게 좋습니다. 예. 그, 저 이거 한 번만 샘으로 잘라보면 안 됩니까? 예, 샘으로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예, 그럼 그렇게 합시다. 아, 네모 세모 이렇게 두 개. 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간 것처럼. 예쁜 거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럼요. 오징어. 오징어. 밖에 또 뭐 돈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 없어, 누나 쉬어. 나 진짜 쉰다. 아, 쉬어, 쉬어, 쉬어. 진짜 쉰다. 채 써는 것처럼요? 예. 올리브유가 있죠. 올리브유. 아, 식초네? 식초입니다. 큰일 났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근데 혼자만 하다가 네. 이렇게 막 집중을 하니까 네. 원래 혼자서 즐기시나 봐요, 요리하면서. 혼자 하는 게 좋아. 와이프가 있으면 네. 막 혼날 것 같아. 아, 아예 짜장을 만들어가지고 형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아. 춘장 볶아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그런 스타일로? 그런 스타일로. 어우, 죄송해요. 버너 좀 더 센 거 있나 한번 볶아볼게요. 오케이. 올릴 거예요. 그리고 됐습니까? 아, 또 엄청 얇게, 가늘게. 그게 포인트네요. 어떻게 이런 거 하면서 표정이 안 바뀌시지? 나 이거 하면 약간 아, 이렇게 표정하는데. 너는 약간 삐약삐약 되지? 와. 와, 아주 배고파서 크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와. 기름 잘. 와, 이건 집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야, 무슨, 와, 뭐야. 장난이죠. 와, 이거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지금도 벌써 맛있는데요? 벌써 맛있다고? 네. 그죠? 밥에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끝장났다. 끝장났어. 깜짝이야. 뭐 틀린 줄 알았네. 와, 고추장이. 와, 이거. 이거. 아, 강남에서 19,000원에 팔아도 될 것 같아요. 19,000원, 22,000원. 와. 25,000원. 와.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고소 맛있어. 아, 이거 안 했으면 어떡했어. 우리는 안 매워? 매운 거 못 먹다. 안 매워, 진짜 맛있어. 아니 두 분 다 근데 진짜 요리를 와 먹는 걸 좋아하잖아. 먹는 걸 좋아하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리를 잘하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원래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해. 그러니까. 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아 나중에 결혼하면 부인한테 요리 많이 해줘야지. 예. 오라버니 고추라. 예. 잘 있다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했습니다. 겨울방학 준비 좀 하고. 아침. 겨울방학. 열심히 잘 가. 뵙죠. 조만간 조만간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형 조심히 가. 왜 기타 안 쳐줬어? 쳐줘.